성전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째죠? 어쨌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당황했어요. 몇 번째인지 까먹어서. 어저께 여기서 저장하고 나갔었죠. 티리. 제가 느끼기엔 거의 끝판, 무식한 길? 오, 철텐데? 더 센데? 전설 좀 아깝지만,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온것 같아요. 아깝지만, 전설 빠염. 너무 차이가 심하다. 웬만하면 끼겠는데? 이거 뭐지? 달려. 기다려야. 인체우도 가기에는 너무 많네. 대가리 찍기. 좋아요. 30레벨. 마지막 기술이네. 오라가 생겨 플레이어와 공격. 이게 더 낫지. 결사대 궁수. 잠깐만. 이거 생겼어요. 방어도가 증가합니다.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불사를 하나 올립시다. 뭐 아직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 하늘의 분노. 한번 써봅시다. 아, 뭐야? 어? Why? 잠깐만요. 하늘의 분노를 쓰니까 갑자기 끊겼어요. 갑자기 끊겨버리다니. 야래. 그럼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야? 아이, 그러네. 아이씨. 여기 30레벨 찍었으니까. 하늘의 분노! 기다려야 돼. 예전에 좀 그거 같지 않나요? 그, 삼국전기에 제이지와이징! 그러는 제갈량 기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런 기술. 축복의 망치. 없네요. 천상의 주먹. 천상에서 번개를 부릅니다. 잠깐만, 한번 써볼까요? 멋있어 보이네. 난 또. 심판. 결사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휩쓸기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것도? 살짝. 율법은 별로고.
아, 이거 너무 고민된다. 일단은 이거 할 거야. 여기 있다가 어차피 후려치기 잘 안 쓰니까 신념을 넣을까? 그렇지. 하고 이렇게 막 구력하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갑시다. 아, 또 올라가야 돼? 무시하고 다니시다. 형사 제임스. 새로운 배치. 아, 이거 괜찮은데? 이 번개? 어, 괜찮은데 또. 돌이끼. 이거 끼자. 탑을 공격하는 괴물들 처치. 탑이 어딘데? 여기 아니야? 아무도 없는데? 와우. 땡땡이 돌리고 머리 찍기. 죽어. 뭐 별거 아니네요. 좀 세긴 했지만 별거 아닌데요. 어우. 좀 세긴 했지만. 전체 병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상을 입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구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한 번에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이래야지. 이래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못 버린다니까, 이게. 무슨 쾌감 때문에. 망치! 나는 무슨 팔라디나지? 아, 무슨 성전사지? 이 성전사가 뭐 화염의 성전사가 있고 번개의 성전사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아, 살짝 고민되는데요? 여기 팔찌 한번 먹어보고. 팔찌 안 바꾼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쓰레기네. 버려. 기다려야. 날려. 와우, 많아. 여기서는 머리 찍기지. 좋아. 진노가 거의 도시. 모든 스킬은 다 배운 것 같아요, 저는. 망치. 망치가 정말 1대 다수에서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망치 많은 스킬도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엔 버려야 되겠죠? 아, 번개가 은근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 도망가야 돼. 아, 그렇지. 이런 거 좀 가뿐하게 피한다고요? 노란색 템 잘 나오네요. 악산의 문제야. 이거 기구. 세네. 아, 전멸이 나왔어. 기다려야 합니다. 아, 무너진다. 안 아프다고.
일단 집에 가서 장비들 좀 그거 하고 봅시다. 너무 많아 장비가. 많아도 너무 많아. 지금 레벨 30이지 나 무기 이거 언제 낄 수 있지? 37 39 보석 보석 제거 여기 기다려야 돼. 분해합시다. 아 아깝지만 바이옴 잠깐만 뭐야 이거 공격력이 올라가? 바꿔야지. 아 저건 왜 분해가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너무 바르고 필요도 없는 거. 네, 보석 좀 합쳐볼까요? 온 김에 보석 결합 다이아몬드 하나 되네. 루비도 하나 되네. 사파이어도 하나 되네. 뭐야 이렇게 하나씩 올리는 거야? 자동으로 되는 거 없나? 이야! 어우, 사각 에메랄드. 아, 너무 많다? 나중에 합시다. 참. 이거 어디다 쓰는 걸까요? 자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귀찮네. 아 저리 가. 아직이야. 아직이야. 다 왔네요. 와우 신면의 끝자락. 엘드로인, 이 문을 보호하는 악마의 봉인을 파괴하여. 오 간지 쩌는데? 한때 천사였던 자라고 그러지. 내 뒤로 숨는 거 보소? 아, 웃긴다 쟤. 문은 열 수는 있는데 죽일 수는 없다는 거야. 뭐야? 하루 새끼가 무서워할 것 같아? 얘가 뭔가 이래? 지금 망치가 몇 개나 되고 있는데. 도망갔었어? 그것들은 괴한 침대. 운명의 답 찾기. 일단 그 전에 템좀 보고 좀 천천히 하자. 오 허리띠 가자. 아직이야. 악마문은 산산조각 났지만 죄악의 심장에서 힘을 얻는 지옥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다. 놈들을 모조리 쓰러뜨려 죄악. 뭐야 죽었어? 이어폰 끼는 사이에? 아 말도 안 되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매너도 없어. 진노가 부족해. 게임하면서 한숨 팔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좀 약한 건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너무하네. 잠깐 헤드셋 끼고 있어. 이젠 단둘이 오붓하게 놀아볼까? 이것도 무슨 악마일까요? 놀고 싶다 나도. 아 조용히 해. 목소리가 진짜 이쁜데 무슨 악마야. 천사지. 목소리가 이쁜데 그래도 같이 놀대잖아. 같이 놀자고 하는데. 와 이제 세라. 난이도가 굉장히 좀 많이 세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조심해야 한다. 닥쳐. 적은 강하고 교활하기까지 하다. 닥쳐. 하지만 빙별자들은 언제나 그대의 손쉬운 먹일까 봐야지. 닥쳐. 취하는 것. 아직이. 많지. 진노가 모자. 야 잠깐만. 기다려. 운이 나쁜 친구. 진노가 덮기를. 아 진노가 너무 깔린다 이제. 오 간도 원설. 잠깐만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일단 저거라도 먹자. 진노 갖고 줘. 이게 템을 오픈하면은 더 이상 목 거래가 안 되나? 전설 단독. 오 멋있는데. 죄와 증오와 공포가. 오 전설 단독 이발사의 단독 멋진데. 어쨌든 껴야겠네요. 좀 단도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니긴 한데. 이거 어때? 더 좋은데. 훨씬 더 좋은데. 안들겠군. 야 1만 데미지 1만 던거 봤어요? 망치가 달긴 다른거니까? 있을 것 같은데. 제 전방을 쳐라. 어쨌든 길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가리 찍기 인마.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 이. 오 뭐야. 오 징그러. 와 쟤 뭐야. 잠깐 여기 뭐 있는데 안 먹었는데. 기다려야. 길이 어디지? 여기 길이 있나? 아 여긴가 보네요.
아 쟤는 자꾸 숨어서만 그래. 꼬우면은 내 앞에 나타나서 싸우자. 아 찾았다. 죽었어. 1층. 운명의 심장부에서 죄악의 심장 찾기. 여기 어디인가에서 또 뭘 또 찾으라네. 아 귀찮게. 아 뭘 즐겨? 내가 생각하는 즐기는 거랑 네가 생각하는 즐기는 거랑 좀 다른 거 같은데. 여긴가? 2층으로 가는 게 맞겠죠? 정말 대단한 자로구나. 내 말이 맞지? 여기 있으니까 쿨다운이 엄청 빠르군요. 엄청 빠르네. 어, 알았어, 알았어. 또 알았어. 생명력이 회복돼. 절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일로 가는 거겠죠? 그치? 아니야. 게임이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배경? 배경 같은 거? 어우 무서워. 무서워요. 그냥 무시합시다. 심장보다 이런 고통과 고뇌를 참아내면서도 여기가 악마의 본거지인가요? 무섭 새끼들. 그냥 경험치 주는 게 쩔어서 잠깐만. 아니구나. 심판은 잠깐만. 배기. 아이 정의. 별로. 하늘의 분노. 축복받은 땅. 어쨌든 별로. 이 폭격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갑시다. 너무 좋을 것 같아. 스테이지 라이즈. 웃기고 있네. 내가 볼 땐 너 말이 좀 많아. 이제 딱히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단도가 개쩜. 영원한 고통을 마음껏 누린단다. 참 열심히군. 뭐? 내 소개를 해야겠지? 어? 나는 용감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직 내가는 배우지 못해. 아 얘구나. 아 뭐야 검이었어? 그냥 일반 여전자였는데. 아 서트버스쯤 될 줄 알았는데. 아 하필 검이냐? 보기만 해도 이거 어떻게 파괴하냐 이게.
기다려야 할 죄악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뭐야, 쟤 말만 많지. 역시 혓바닥 긁어뜨려요. 별로라고 했잖아. 말만 많지. 저기 왔어. 진로가 뭐지? 아, 지금 어플이 진짜, 뭐 같은 것들이 안 쓰는지 알 수가 없지. 뭐야. 이건 뭐죠? 전설 세트 아이템인 케인의 운명. 이 악마는 자기 목소리가 마음에 드는지. 아 웃겨, 넌 조용히. 다 머리 아프면 집에 가는 거야. 징징대지 마, 난 징징대는 여자 별로야. 대가리 찍기 안 맞았다. 아 좋은 템 많이 떨어지네. 와우. 진노가 부족.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는 모습인데? 이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네. 내가 지금 센 건지 약한 건지를 잘 모르겠지. 어느 스킬이 센 건지도 잘 모르겠어. 뭐랄까 그냥 막 누르다 보면은 애들이 죽는 뭐 그런 걸까. 약간 그런 어 밖에 누가 잠복히네. 아 집중을 할 수 없어. 아 금연 중이라. 성전이 한 3분이에요. 쥐랑심이 투철하고 다시 허락해 발파룸 신자들을 모아 그리고 그들에게 빛의 힘을 불어쓰는 법을 가르쳤다. 생겨난 지 얼마 안 돼 정기사단과 같은 훈련 방법이었다. 그러나 아크칸의 중도수 즉 성전사들은 아 설마 아 잘못 들어왔어. 아씨 무시하고 달립시다. 길을 이따구로 기다려야 만들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 저 괜찮아요. 알려주세요. 이야, 빵.
여기가 뭐야? 왠지 여기 같아. 왠지 여기 같아. 너희가 와우. 근데 이만하면 좋겠어. 찾았다. 설마 또 가야 돼 여기서? 최악의 심장 찾기. 기다려야. 내가 볼 땐 네가 더 이상한데? 못하러 악마를 이해하려 그래. 아, 안 내려가졌어. 젠장. 몸이 나쁜 친구. 아, 유술사 죽었어? 아, 미안해. 왜 살아났네요? 사슬이 살을 찢는 빛나는 뭐라는 거야, 쟤? 근데 오, 야, 니 거 나왔다. 아, 수도사 거네. 미안. 아직 안 되게. 아직 안 되겠어. 이제 아주 가까이 왔구나. 살갗은 네 숨결이 느껴진다. 웃겨, 범인 새끼야. 어차피 난 주인공이라서 안 웃기는데. 저기까지 점프! 안 되네요, 역시. 될 리가 없지. 기다려야. 아니, 보여주고 있잖아. 나간 거잖아. 오케이. 아니야, 뭐. 어디로 가야 될까? 이쪽이다. 내 감히 말하고 있어. 이쪽이다. 아직이야. 근데 무섭겠다. 막 혼자서 이런 데서 와서 싸우려면은 기다려야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그래, 이 순간을 기다렸다. 안녕. 안녕, 거미. 진짜 약한데? 내 힘을 보여주겠어. 미안한데 너 진짜 약한데? 못
딱히 먹을 것도 없어. 뭐하면서 너무 약해. 어딨어? 어디로 가야 돼? 아, 드디어 끝판 보스네요. 아, 이 챕터 3, 액트 3의 끝판 갑시다. 얼마나 약할지 봅시다. 아, 끝장 낼 거야. 아, 소리 지르지 마. 그 누구도 나에게 명령할 수 없어. 설마 또 튕기나요? 아니죠? 일단 분해를 합시다. 분해. 아, 뭐 진짜 없겠지? 이거 저거 아직도 있어? 제자. 방어구제련, 그 케인의 기억. 두 개밖에 만들 수가 없나요? 케인의 기억. 필경전가.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보네요. 모두. 아, 케인 세트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어, 요거 불타는 유황이 듣는구나. 23제 레벨이네요. 공격. 아, 미친. 갖고 싶은데. 보너스 경험치 30%라는데. 난 요게 너무 많이 들어. 불타는 유황. 좋네, 낍시다. 굳이 세트가 아니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가자. 네, 반갑습니다. 아, 오, 아니네. 아, 네. 생일이라고 뭐 별거 있나요? 제 참방을 파다. 어, 형전사 사부. 형전사들에게서 가르칠 것이 없어지자 아스타는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 자카룸 교의 근원에 또 아래를 들고 있는 사람을 정화할 내가 오늘 생일이야. 그들에게 무력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오. 어, 레벨업. 공부하지 못할 거라 말하는 성직자들도 있었다. 잠깐만. 천성이 주고 일단은 이게 좀 바꿔야겠네. 폭발성 피부. 천성의 주먹 이게 뭐지? 아. 조롱은 필요 없고. 아, 율법. 정의를 듭시다. 진격 파열. 아,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어. 가자. 안녕.
드디어 아즈모단가의 전투입니다. 어딨니? 어리석구나 네발. 내 육신의 영혼 속에 박히면 영혼 번은 하나가 된다. 바로 이 몸 안에서. 아, 뱃살 봐. 아즈모단이 모든 지옥의 결정체 대악마가 된다. 왜 쓸데없이 저렇게 고퀄리티지? 녹여! 그냥 녹여! 그냥 녹여! 아, 전설템 하나도 안 주냐? 해냈어요. 레아야, 서둘러라. 아즈모단의 정수를 검은 영혼석에 가두어라. 됐어요. 모든 악을 검은 영혼석 안에 가두리라면 꿈도 못 꿨습니다. 영혼석을 파괴하면 영원한 분쟁도 끝입니다. 검은 영혼석을 파괴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의식을 거행해야 하지. 성체로 돌아가 마지막 준비를 하겠어요. 아, 왠지 이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는데. 이벤트 때문에 템도 못 먹을 뻔했어요. 뭐지? 전설 투구? 전설의 투구? 아, 망가진 왕관이라는데 딱히 좋진 않네요. 공속이랑 냉기저항. 아이, 별론데? 이게 더 좋은데? 이거 좋은데? 오케이, 집으로 갑시다.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이거 상점은 어떻게, 아, 경매장 같은 건 어떻게 이용하지? 필살의 고문 저거 아직도 있네. 미친. 우리의 승리야, 아드리아와 레아. 척살의 자네. 아이, 안 좋구만. 형,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아, 보관하면 추가구나. 일단 분해. 이거를 그냥 분해할게요. 유황을 분해하고 저 세트를 하나 맞추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기사단은 치유사, 관리인, 건달, 광부. 아니, 경매장은 어떻게 이용하는데? 커뮤니티 클랜이고. 게임 메뉴에도 없고요. 업적에도 없고.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디아블로 3 경매장. 어? 폐쇄됐다고?
뭐야? 경매장이 없어. 폐쇄. 씨. 아. 장난해? 아, 그럼 나 이거 존나 갈아야 되잖아. 이거 맞추려면. 이 세트 맞추려면. 와, 장난해? 나 지금 케인의 필경 장갑이죠? 이제 케인의 투구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 두 개씩 들어가는데? 장난해? 몇 개 갈아야 되는 거야? 전설 세트를. 어? 아, 폭경 준다길래 끼려고 했더니. 아들이 언제 우리를 배신할 생각을 했지? 순례자, 무시무시한 힘에 이끌려 트리스트랑 같이. 아, 결국 지금 토스트는 거야? 메오르가 잘못했어. 그 힘을 꺾어 자기 육신에 담겨. 어둠의 방랑자. 그에게서 본 겁니다. 디아블로는 없어. 그분께 충성을 맺었지. 그분의 크나큰 계획이 결실을 맺는군. 네, 베커드가 늘 의심한 대로 네 진짜 아버지 디아블로님이란. 뭐라고? 딸아, 이제 네가 그분의 그릇이 돼. 아, 진짜. 내 아빠가 디아블로였어? 지금 물려 만든 거야? 괜찮아. 살아났다. 그러나 더 큰 존재가 되었다. 이제 일곱 악마가 나와 한 몸이다. 나는 내 악마다. 충직한 아들이야. 잘해주었다. 다시 부를 때까지 당분간 물러가 있어라. 진정한 목표를 이제야 이룰 수 있겠구나. 드 높은 천사, 완전 짓밟을 때가 왔다. 왜 쫓아가라고? 게임성을 떠나서 이 디아블로만의 이 영상은 블리자드 내 최고인 것 같은데.
슬프겠다 진짜. 진짜 게임성이고 뭐건 다 떠나서 이 영상에 대한 거는 아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창상이 우리가 뭘 한 걸까요? 안녕 임페리우스, 다시 디아블로와 대적할 셈이. 아직 상처도 재났지 않았다. 창상이 불탄다. 다 믿으시던지. 네팔, 저 밑을봐. 저것이 너희 인간이 한 짓이다. 왜 내 탓이야? 다이아몬드 문은 이건 티리엘이 잘못한 것이 왜 내 잘못이야? 그게 폐허가 되버렸군요. 임페리오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맞아, 네 탓이지. 제 탓입니다. 문을 부순 건 당신이 아닙니다. 아, 위로하지 마요. 전 임페리우스를 막고 인간의 편에 섰습니다. 그 대가 의혹을 갖거나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닙니다. 임페리우스는 바보입니다. 그와 똑같은 그대는 말이에요. 이해 못합니다. 불길한 소식이군요. 아이고. 아, 빛의 현관. 내가 있는 바늘을 똑똑히 보아라. 죽기 전에 보는 마지막 장면일 테니. 이스카토, 저 네팔렘을 처치해라. 네팔렘, 니롱 따윈 두렵지 않다. 이 영호의 세계에서 죽은 모양 네팔렘. 뭐야, 그냥 가? 아 그러니까 이거 안 바꿨는데? 아 이거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된단 말이야. 기다려봐. 안 바뀌네. 안 바뀌네요. 아 죽으려고. 넌 터지게 했어. 완벽한 승리 더 가까워진다. 쉿. Shut the fuck up. 가자. 기다려야. 에테리얼. 나는 운명의 대천사 이테리얼. 현재와 미래의 일을 운명의 두루마기에 기록하는 것이 나의 일. 전 운명 따위는 모릅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멍하니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지. 자, 서둘러라. 아우리에는 훈련할 것. 천사들이 이렇게 약하냐? 천상에도 희망이 돌아오겠죠. 아, 나도 날개가 갖고 싶다. 안 그러게. 보기선 오
넘어가네요. 기다려야. 그냥 디아블로랑 빨리 맞춰주고 싶단 말이야. 내가 바라는 건 너희들이 아니야. 레어템은 되게 잘 나오네요. 레어라는 말이 무색하게끔. 일단은요.